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볼쌤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있어요. 자, 이 물방울 한번 그려볼게요. 어려워 보이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저를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방울을 그릴 때 저는 요번에 재료를 연필, 지우개를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면봉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는 찰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화방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없다면 저는 면봉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물방울 모양은 우리가 여기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보이지만 사실 완벽한 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자, 볼게요. 동그라미를 아무렇게나 슝 그려주세요. 자, 저는 옆에다가 작은 것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동그라미 그리기 어렵지 않죠? 만약에 그리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납작해진 원으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그렸으면, 자, 이제 명암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명암이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빛이 이쪽에서 오는 물방울을 한번 그려볼게요. 빛이 이쪽에서 오면, 자, 물방울 동그란 부분과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을 진하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 올수록 흐리게 그려줍니다. 와, 자, 흐리게 갈 때는요, 손에 힘을 빼야 돼요. 그게 어렵다고요? 저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거는 연습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줬다가 뒤로 갈수록 빼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 이렇게, 그리다가 자꾸 삐져나가요. 이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우개가 있으니까요. 자, 작은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진해졌다가 흐려지게. 이 친구도 해볼까요? 진해졌다가 흐려지게. 조금 더 진하게 흐려지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면봉의 힘을 빌릴 때가 되었어요. 자, 면봉을 들고 우리가 그려놓은 부분을 막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비비기도 해보고, 돌리기도 해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되죠?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껏. 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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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동글동글. 자, 비비기도 하고 마음껏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림자를 그리는 거예요. 빛이 이쪽에서 오면 그림자는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물방울의 그림자는 초승달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오, 제가 정말 대충 그리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대충 그려도 멋있는 물방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문지르고, 문지르고, 삐져나가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문지르다 보면 우리가 진한 부분이 조금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문지르고 난 다음에 다시 연필로 진한 부분을 더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도 진하게. 자, 여기도, 오, 많이 사라졌네요. 그럼 다시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칠했는데, 다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다시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그림자, 물체와 닿는 부분, 이 부분도 진하게 한번 그려줘 볼게요. 여기도, 여기도. 어때요? 물방울이 조금씩 생기고 있나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지우개의 힘을 빌릴 때가 됐어요. 자, 지우개를 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 부분이 뾰족하게 돼요. 자, 뾰족하면 우리가 더 세밀하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봅니다. 자, 또 지워주시고 여기 그림자 그리다가 삐져나간 부분도 지워주세요. 우와. 자, 지웠으면 이렇게 지우개가루를 한번 털어줘 볼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자, 어때요? 점점점 물방울이 생기고 있나요? 우와. 아직 명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어때요? 됐나요? 자, 근데 물방울이라고 하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반짝이랍니다. 자, 지우개 다시 등장합니다. 빛이 이쪽에서 오면 반짝이도 이쪽 부분에 생겨요. 그리고 저는 요번 반짝이는 느낌표 모양으로 해볼게요. 이런 모양 아니어도 그냥 동그라미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혹은 소세지 모양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개를 지웠으면 지우개로 지운 주변부를 연필로 살살살살 다듬어 줄게요. 어? 여기 조그마한 동그라미도 생겼네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손봐 주시고, 짠! 짠! 어때요? 물방울이 생겼나요? 우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진짜 물방울처럼 됐죠? 자, 여러분들, 그림은 정말 우리가 몰라서 어려워 보일 뿐, 알면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감 있게 물방울을 그려보시고, 그린 거 한번 잘 그리게 되면 네이버 카페 가볼쌤으로 찾으셔서 거기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양, 동그라미 말고 하트 모양 물방울도 만들 수 있고요. 별 모양 물방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저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항상 카페라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안녕!